데뷔하기 전에 좀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이 뭔가 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백반집. 그러셨겠지. 아, 백반집. 백반집이랑 오리백숙집. 백숙집, 그것도 힘든데. 예, 거기 뭐 둘리 변신섭씨도 많이 오고. 진짜 우리 내가 키운다. 진짜 다 맹세. 둘리 변신섭씨가 가셨다. 둘리 변신섭씨 알잖아요. 알죠. 예, 변희봉씨도 아, 오셨었고. 변희봉씨도요? 젊었을 때, 예. 연애할 때. 연애할 때요? 변희봉씨가 연애할 때요? 변희봉씨 연애할 때도 오고. 어, 한국인의 밥상 온다 했는데 부담스럽다고 내가. 에이, 됐습니다. 했지요. 예, 예. 아, 어지러워요. 아, 어지럽죠? 알겠습니다. 아. 말하는 저도 많이 어지러워요. 말하는 저도. 지금 예. 말하면서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씩 더 맞춰져가는 느낌이 오, 드시겠어요? 정답. 그렇죠. 예, 맞아요. 예. Of course. 아, 예. Of course. 예. 아니, 근데 괴물신이라는 말이 맞는 게 놀랍습니다. 발표하자마자 트로트 장르 1위. 아이고.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3일 만에 100만 뷰. 아이고. 화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바로 문제의 곡 소개를 해주시죠. 아, 그 문제의 곡이 바로 네. 근로자들의 캐롤송이라고 부르는 주라주라라는 노래입니다. 근로자들의 캐롤송이라는. 근로자의 캐롤송. 아, 예. 주라주라. 주라주라. 야, 예. 근데 이 노래를요. 예. BTS의 예. B씨가 명곡으로 소개를 했대요. 맞아요. 우리 B조카가 그 또 이제 라이브 컨텐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870만 명 정도가 예예. 보고 있는 곳에서 카네이션을 만들다가 예? 요즘 제가 알고 있는 명곡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내 노래를 갑자기 탁 틀어준 거야. 하... 그래가지고 그 전에 사실은 뮤직비디오 보면은 댓글이 우리 한국 조카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 뒤부터 아랍 조카들, 유럽 조카들, 미국 조카들, 뭐 아시아 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다. 내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다 읽고 일일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짧아가지고. 그치. 그래. 각국 언어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트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다 선풀이구나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모님 아, 예? 비가 진짜 고마운 일 한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비한테 영상 편지 한번 어때요? 비조카한테 한번. 아이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방탄소년단의 비조카님 진짜 우리 조카님 덕분에 정말 글로벌한 조카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비조카가 이야기했지요. 잘 듣고 있다면서 내 전화통화도 했어요 비조카랑 진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겨우살이를 내가 나무를 직접 타가지고 말려가지고 펄펄 끓여줄게요 정말 우리 비조카 보라해 근데 연세에 비해서는 뭐 개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비 근황을 다 아시네요 나는 근황 다 알지 어, 그 자주 보시나 봐요 나는 맨날 텔레비 보지